오목가슴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슴뼈 일부가 함몰돼서 가슴 앞부분이 안쪽으로 푹 들어간 기형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가슴이 함몰되면 가슴뼈가 심장이나 폐를 압박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마치 무엇에 세게 맞은 것처럼 푹 들어간 가슴, 계곡을 연상시키듯 가슴이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오목가슴입니다. 4살 보승이의 아버지 김창룡 씨도 아이가 신생아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 달리 가슴이 들어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생아 때부터 그걸 보고 이제 그때부터 호흡곤란이 한 번씩 와가지고 다른 병원도 치료도 한번 한 적이 있고 그런다. 다른 애들 감기도 자주 걸리고 이제 감기를 걸리게 되면 폐렴으로 좀 빨리 바뀌고 그래가지고요. 또래 아이들에 비해 성장도 느려서 정밀 검사를 받아본 결과 오목가슴으로 진단됐는데요. 처음에 오목가슴 그걸 보고 나서 그게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진단받고 아기가 자주 아프고 그러다 보니 수술 하고 나서 잘 뛰어놀고 이제 아프지 않고 이제 잘만 커주면 좋겠습니다. 인구 1,000명당 한 명꼴로 발생하는 오목가슴은 가슴뼈 일부가 내려앉은 선천적인 흉곽기형입니다. 이렇게 가슴이 함몰되면 흉벽이 심장과 폐와 같은 장기를 압박하면서 감기에 자주 걸리고 폐렴으로 쉽게 악화되거나 또래 아이들보다 발육도 늦어집니다. 애들이 이제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많이 상하게 되고 따라서 친구들하고 이제 잘 어울리지 못하게 되고 뭐 고립돼서 이렇게 하는 그 어릴 때부터 이제 정서적인 충격을 많이 받게 되고요. 또 특히 이제 사춘기가 되면 신체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가 되는데 뭐 자신감도 없고. 예전에는 오목가슴을 교정하려면 가슴뼈와 근육에 손상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술 후 모양에 큰 변화가 없고 5시간 이상 걸리는 긴 수술과 가슴에 15에서 20cm나 되는 큰 흉터가 남게 돼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말 미국에서 개발돼 1999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오목가슴 교정 수술법이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겨드랑이 양쪽 밑을 1에서 2cm 정도 절개한 뒤 특수 모양의 쇠막대를 넣어 내려앉은 가슴뼈를 들어올리고 고정시킵니다. 쇠막대는 가슴뼈가 다시 내려앉지 않도록 2년 정도 유지시켰다가 제거합니다. 뼈 상태나 이런 것들을 손상을 주지 않고 모양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거의 정상에 가깝게 이제 흉벽을 만들 수가 있고 훨씬 자연스럽고 또 상처도 안 생기고 하기 때문에 뭐 미관상이라든지 기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우수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의료진이 지난 10년 동안 오목가슴 환자 1,170명을 수술한 결과 성공률은 99% 이상이었고 재발률은 0.6%에 불과했습니다. 오목가슴으로 평생을 고생했다는 20대 남성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운동을 할 때면 빨리 숨이 가빠지고 잠을 잘 때는 물론 숨 쉬는데도 답답했는데요. 어릴 때 몰랐는데 점점 커가면서 뭔가 모양이 남들과 좀 틀리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 이제 그 생각이 계속 빠지니까 점점 스트레스가 커지게 되고 고민이 많게 됐습니다. 고민 끝에 5년 전 수술을 받은 후부터는 불편했던 증상이 모두 없어졌을 뿐 아니라 흉터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는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가 모두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됐고요. 일단 신체적으로는 그 전보다 격렬한 운동을 했을 때 호흡이 덜 가빠지는 것을 확실히 느꼈고요. 가슴 모양도 예전에 비해서 확연하게 모양이 좋아 이뻐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합니다. 이 수술은 2시간 정도면 끝나고 4, 5일 만에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빠른데요. 건강보험에도 적용돼 수술비는 200만 원 선입니다. 오목가슴은 성장하면서 함몰이 심해지고 수술이 너무 늦은 경우에는 뼈가 굳어서 잘 펴지지 않기 때문에 3살에서 5살 사이에 수술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전문 의사들이 강조합니다.